구글의 자율주행 개발 부문인 웨이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테스트를 5월 11일부터 재개했다.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웨이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주행 알고리즘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5월 11일부터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재개된 도로 테스트는 지방자치단체와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방역 또한 철저히 진행된다고 전했다.